자, 그럼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했고, 이제 이번에는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낳기 위한 방법은 제가 볼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 안정을 취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제가 볼땐 크게 이렇거든요. 먼저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시기. 자, 제가 이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전인적 치료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하는 게 이게 언제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다들 이제 문제가 생기려고 할때 일단 전구기 때 본격적으로 발병하지 않아도 애가 잠을 못 잔다, 짜증을 낸다, 불안해한다, 안절부절한다, 뭐 등등, 뭐 학교에 가기 싫다한다 등등, 요런 약간씩 이상한 소리하고, 요런 이제 전구기 시기, 제가 이제 비유할 때 활성기가 비가 확쫙 내리는 시기라면, 전구기는 이제 비 오려고 구름이 꽉 끼는 그 시기, 요 전구기 시기에도 안정을 취해주면 발병 안 하고 그냥 샥 넘어가요. 안정을 못 시켜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을 하는 거죠. 그 전구기지. 그 다음에 활성기 때. 활성기 때 당연히 딴 거는 뭐 무조건 안정을 시켜줘야 되죠. 무조건 안정시켜주는데 주력해야 되고. 그 다음 회복기 초기에. 퇴원하고 나서 집에 있을 때 한동안. 그 한동안이 얼마인지 모르죠.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빨리 벗어나는 친구들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 2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안정에 주력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를 보면 아느냐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증상이 좀 심하다, 증상 때문에 절절맨다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안정이 필요한 거죠. 그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증상 없애는 데 너무 올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증상이 그래도 웬만큼은 가라앉아야 지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지가 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환청 같은 경우에도 환청에 시달리면서 지가 이제 환청이 여전히 들린다 하더라도 지가 환청을 다뤄낼 줄 알면 괜찮아요. 그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환청을 못 다뤄내서 소리가 들릴까봐 겁을 내고 소리만 들리면 막 절절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참 어렵다. 그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본인이 막 불안하고, 불안해서 절절절절 매는 것도 자기가 불안해도 어느 정도 자기 불안을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어느 정도 감당을, 심호흡을 해서 자기가 가라앉힌다든지 혼자 산책을 해서 가라앉힌다든지 등등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됐죠.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한동안 무조건 하고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이 발병하면 무조건 안정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렇구나 해서 무조건 안정을 시키는 데 주력하십시오. 그게 치료입니다. 그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차원별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그 모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각각의 차원마다 우리가 해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약물 치료죠. 무조건 약을 먹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 약을 죽어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약 먹여야 되지만, 약을 죽어도 안 먹으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약은 못 먹이는 거죠. 강제로 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때 제가 시작점이 세 가지라 이야기했잖아요. 약물 치료, 심리 상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세 가지인데,
약을 안 먹을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못 먹이고, 심리 상담도 안 받을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고, 그러면 남는 게 부모 자녀 관계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부모님이 애한테 그냥 잘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는, 옳다 그러다를 가리지 말고, 애를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가 없이 무조건 지 편이 되어주고, 그냥 잘해 주십시오.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지가 왜 약을 먹어도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내 소원이다, 약 먹자 하면 약 먹어줄게 하고 먹는다, 이야기예요. 상담도 지는 안 받고 싶어도 부모가 상담 받자 애원하면 받아줄게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의 출발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자, 어찌됐건 지가 죽으라고 약을 안 먹겠다는 방법이 없지만, 약을 먹겠다라고 할때 결국 약물 치료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이 보약입니다. 무조건 많이 재우십시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처음 발병하고 나서 1년, 2년, 나가서 한 3년까지는 많이 자도 돼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푹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자도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그래서도 또 처음에 초기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일부러 잠을 많이 자라고 약을 세게 처방해요. 근데 처음에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게 보약입니다. 잠 깨워가면서 뭐 할라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애 병원에서 두 달, 세달 입원시키고 퇴원만 시키면 바로 아침에 되면 8시, 9시에 깨워가지고 아침 먹이고, 그때부터 산책 가자, 어디 가자 해서 애를 막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야 사회생활, 다시 사회재정이 된다고. 너무 빨라요. 그렇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면 한동안은 푹 자게 내버려둬야 돼요. 푹 자게 내버려두면 애들마다 다른데, 10시, 11시쯤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2시, 3시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4시, 5시에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밤새도록 자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막 억지로 깨우려고 하지 말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무조건 하고, 제일 좋기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면 최고로 좋고, 9시쯤 약 먹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잠들면 최고로 좋고, 아니면 10시쯤 약 먹고 11시 전에 자면 좋고. 그러니까 9시에 약 먹든 10시에 약 먹든 뭐 해서, 아니면 이제 11시쯤 약 먹고 12시쯤 자면 되는데, 늦어도 12시에는 자야 됩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밤에 안 잘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조현병은 덜한데, 조현병 당사자들은 그래도 자기가 밤에 잠을 안 자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잠을 잘 챙겨 자는 편이에요. 근데 조울증은 정말 잠안 자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무조건 이건 법으로, 법칙으로 정해놓고 스스로가 자야 되겠다고 자야 돼요, 나는. 그래서 생활 습관 들일 때 제일 좋은 거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 생활 습관이 최고로 좋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학원을 갔다 온다, 어디를 갔다 온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저녁 먹고 바로는 못 자거든요. 보통은 집에 들어오고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2시간, 2시간에도 잘못 자요. 한 3시간 지나야 우리는 잘수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귀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잠자리에 몇 시에 들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시간이 저녁 한 8시쯤 된다, 그럼 한 11시쯤 자는 걸로 해야지 되죠. 제가 볼땐한 3시간 텀 정도 둬야 우리가 그 사이에 마음이 좀 편안하게 안정이 돼요. 한 2시간 만에 잘라면 마음이 채 준비가 안 돼요. 잘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좀더 일찍 자야 되겠다 하면 귀가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귀가 시간을 당겨야지 되죠. 그렇게 해서 잠자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자라. 그리고 아침에는 깨우지 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알람 쓰지 마라. 알람 써서 억지로 일어나지 마라. 알람을 쓴다는 거는 자기 잠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잠은 많이 자야 된다. 약물 치료와 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몸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심호흡, 복식호흡. 할 수만 있으면 복식호흡을, 심호흡하는 거는, 이거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호흡할 때 딴거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단자 들어가는 호흡 하지 마십시오. 단전 호흡, 뭐 또는 단전 호흡, 단월드, 또뭐 단합 선언 등등 이게 단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호흡이 되게 뭐 고난이도에 괜찮은 호흡인 것 같지만 제가 단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종교예요. 겉으로는 호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좀 하다가 들어가보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호흡을 내세운 종교죠. 그러니까 글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호흡은 더뭐더 많이 욕심내실 거 없어요. 호흡은 복식호흡만 하는 걸로도 충분해요. 복식호흡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득과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으니까 호흡 모든 게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뿌리 뽑으려 하지 말고 호흡은 제가 볼때 복식호흡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물론 이제 본인이 진짜로 뭐 그쪽으로 엄청난 취미가 있어서 취향이 있어서 할것 같으면 그다음 다음 단계의 호흡들 뭐 정내 호흡이니 풀무호흡이니 다음 단계의 호흡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처음에 무조건 그냥 복식호흡 그걸 우리가 심호흡이라 하거든요. 그 단계만 하시면 돼요. 복식호흡은 원리가 아주 간단하죠. 호흡할 때내 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최대한 팍팍하게 키워서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호축하게 해서 내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 가슴하고 배 사이에 횡경막이 있거든요. 이 횡경막은 내가 횡경막을 움직일라 해도 이게 의지적으로 잘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배를 크게 팍팍하게 키워주면 이 횡경막이 밑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저절로. 배가 공간이 넓으니 횡경막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횡경막 위에 가슴이 얹혀있는, 폐가 얹혀있는, 이 폐가 저절로 확 커진다고요.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공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배를 호축하게, 숨을 내쉴 때 호축하게 하면 공기가 이제 저절로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폐가 작아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호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다들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우리가 호흡을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면 다들 호흡이 얕아져요. 단식 호흡을 해요. 단식 호흡을 하게 호흡도 빠르고 심장도 박동도 빨리 뛰고 이렇게 되거든요. 호흡이 천천히 하게 되면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온몸이 이완이 되고 이렇게 돼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두 가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몸에 각각의 세포가 공급받는 게 뭐냐면 하나가 포도당, 하나가 산소 이두 가지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얕게 하면 몸의 세포들의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당연히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몸에 힘이 없고 생각도 잘안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심호흡을 해서 몸에 산소들이 탁 많이 공급이 되면 몸의 세포들이 살아난다고요. 그럼 사람이 활력이 있고 의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호흡을 해보시면 알아요. 복식 호흡을 크게 이렇게 해보시면 5분, 10분만 해도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호흡을 하다가 보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해요. 호흡을 크게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평상시에 생활화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생활하려고 할때 제가 권하는 방법은 그거죠. 호흡은 새벽에 할수록, 아침에 할수록, 오전에 할수록 좋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딴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자고 일어나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이도 안 닦아도 돼요. 뭐 물론 본인이 나는 세수하고 이 닦고 하는 게 나는 이왕이면 상쾌한 기분을 하고 싶다. 이 닦고 하면 되는데, 뭐, 이 닦고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자게 된다든지, 또 구물거리게 된다든지 할것 같으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자고 나면 무조건 앉으면 돼요. 그냥 자던 자리에 그냥 앉아도 돼요. 뭐, 복잡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뭐,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양반 자세로 앉으면 되고, 자기가 앉기 편한 자세로 앉으면 되고, 때로는 이렇게 좌식으로 앉는 게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도 되고,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앉아서
앉아서 그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몸을 안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죠. 몸을 딱 자세 잡고 나면 몸을 안 움직이고 호흡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호흡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처음 할 때는 한 20분 정도 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에 호흡 안 하던 사람이 호흡하려고 하게 되면 처음에 한 20분 하는 것도 사실은 한 수월해요. 하루에 한 5분, 10분 하는 걸로 시작해도 되지만 20분은 금방, 며칠만 하면 금방 20분은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20분이 얼마 지나면 30분 되고, 얼마 지나면 40분 되고, 50분 되고 해서 호흡을 꾸준히 하면 약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치면 아침에 하루에 1시간 호흡할 수 있어요. 1시간 호흡을 매일처럼 눈 뜨고 일어나면 무조건 하루 1시간 호흡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면 그거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호흡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 최소한은 하루 20분인데 20분 정도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처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낮에 생활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복식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아 호흡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평상시에 내가 복식 호흡을 계속 연습을 해야 위기 시에 이게 돼요. 갑자기 내가 놀랄 일이 생겼다. 불안한 일이 생겼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아, 복식 호흡해야지. 복식 호흡하면 진정된다던데. 이게 평상시에 복식 호흡을 해서 수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화가 날때 앉아서 복식 호흡을 하면 한 5분만 해도 화가 진정이 돼요. 근데 평상시에 복식 호흡이 수련이 안돼 있는 사람은 복식 호흡을 그때 순간에 할라 할때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진정이 안 돼요. 불안이 진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해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평상시에 안 하면 위기 시에 대해서 불안할 때라든지 화났을 때 복식 호흡해야지 생각도 안날 뿐더러 생각해서 복식 호흡하려고 몇번 해봐야 이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다 말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보다 무조건 복식 호흡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전부 다 복식 호흡을 최소 20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든 찬송을 하든 저는 뭐든 그 다음에 명상하는 것도 복식 호흡 한 20분 하고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명상. 그러니까 명상할 때 하고 복식 호흡할 때는 어떻게 다르냐면 복식 호흡할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배에 크게 나오게 하고 작게 들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하는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이걸 하면 이게 명상에 방해가 되거든요. 명상할 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걸 내버려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관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하고 호흡에 이어서 플러스 명상으로 이어지게 하든 이런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무조건 호흡하십시오. 20분 호흡 정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좀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좋기는 1시간 호흡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시간 동안 계속 호흡하는 건 아니고 한 20분 호흡하고 그 다음에 명상으로 들어가죠. 윗바사나 명상, 내지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데 관찰 명상. 내가 내 몸을 관찰하는 거죠. 내한테 들어오는 자극을 관찰하는 관찰 명상을 해요. 저는 이제 명상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간화선을 하거든요. 화두 잡는다 하잖아요. 화두 잡고 간화선을 하는데 저는 간화선 하지 마십시오. 조현병, 조울증, 간화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명상법에 집중 명상이 있고 관찰 명상이 있어요. 집중 명상은 한 가지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저만은 찍어 놔놓고 계속 그 점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이런 방법이에요. 아니면 간화선처럼 화두, 뭐, 엉뚱한 질문
같은 스승이 화두를 던져주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이게 관화선이에요. 관화선인데, 이 관화선은 하게 되면은 원리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도 막판에 되면 거의 돌지경이 돼요. 사람이 식음을 못 해요. 나중에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의문이 안 풀리기 때문에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등등. 그래서 하는데 하다가 막판에 이게 뚫리는 거예요. 뻥 하고 전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 막판에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역설법이죠. 일종의 고통의 극한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한 가지 생각에, 생각만 하느라고 나머지 막 식음도 있게 되고, 가정생활에 중요한 것도 있게 되고, 직장에 중요한 것도 있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가지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 다 엉망되죠. 관화선 하면 나중에 다 엉망돼요. 직장생활도 엉망되고, 가정생활도 엉망되고, 대인관계 엉망되고, 뭐 당연히 다 사람이 완전히 거의 폐인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폐인 수준으로 되었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뚫리는 거예요. 뚫리면서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생활에서 보세요. 간화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직장 다 잘리고, 가정에서 잘못하다 다 이혼당하고, 그렇잖아요. 그 누가 견뎌주겠어요? 몇 년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그야말로 몰골이 피접해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온몸에 피부병이 막다 생겨서 엉망이 되고, 막 진짜 간화선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간화선이 안 그래도 보통 사람이 해도 거의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 간화선 하면 당연히 들고 터지죠. 다 재발하죠.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화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한테 간화선 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왜냐면 스님들은 당신이 간화선 하시는 분은 누구한테 다 간화선 하라고 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화선 화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조현병 조울증.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집중 명상 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 명상 뭐냐면 명상 가르친다고 가면은 벽에 점 하나 찍어 놔놓고 그것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데 그거를 몇 달씩 하루 종일 앉아서 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뭐든지 간에 한 가지 해놓고 집중하면 주문도 한 가지 주문을 3시간 내지 4시간 하면 이상한 현상 막 나타나요. 우리가 그만큼 주문하는 걸 내가 못 해내서 그렇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인사 같은 절, 그 뭐죠? 천태종. 천태종에서는 하루 종일 수행법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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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을 저녁 이게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할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2시간 넘어까지 하려고 하면 힘이 딸려 못 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작심하고 내 좋다네 까무라쳐 죽는 한이 있더라고 내 한다 마음 먹고 저녁 먹고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하기 시작하면 한 너댓 시간 하면 새벽 한 2시 3시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요. 눈앞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막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뭐 신기한, 아주 신기한 경험을 내 입에서 뭐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뭐 입에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입에서 막 동아줄이 막 계속 동아줄이 막 주문을 하는데 동아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거기에다가 막 눈앞에 조선시대에 궁궐인데 막 빨간색, 파란색 옷 입은 그 신하들, 눈앞에서 왔다 갔다 진짜 이제 궁궐 속에 조선시대 궁궐에 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해서 하고 뭐. 별의별 게다 보여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하면 그런 거 하면 능력도 생기고 나중에 되면 능력도 다. 아주 무슨 수행이든지 수행하면 능력은 생겨요. 사람들 딱 쳐다보면 저 사람 막 전생이 막 보이고 뭐가 막 보이고 저절로 막 알게 되고 등등. 또 작은 병들은 손만 대도 낫게 해주고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능력이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 하잖아요.
모든 수행법은 당연히 초심자 때 처음 할때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든 명상을 하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능력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은 현상을 경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제 하는 이야기가 그런 화두선, 화두 잡는 거, 관화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집중 명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주문 계속해서 막몇 시간씩 하는 거, 한점 같은 거 찍어놓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등등 그런 집중 명상하지 마십시오.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도 전부 다 이상한 경험해요. 환청 안 없는 사람도 환청도 듣고 환시도 보고 다 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당연히 증상 다 들고 터지죠. 집중 명상하면 당연히 증상 들고 터지게 돼 있어요. 집중 명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관찰 명상을 하십시오. 관찰 명상. 관찰 명상은 뭐냐?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관찰 명상 가르칠 때 우리가 코끝에 숨 쉬는 걸 코끝으로 관찰해라 하는 파가 있고 배가 들쭉날쭉하는 걸 관찰해라 하는 파가 있어요. 저는 배를 관찰해라 하는 쪽이에요. 우리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위빠사나 명상 가르치시는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님. 전현수 박사님 강의하시는 거 보면 전현수 박사님은 정신과에서 그 전현수 박사님은 미얀마에 직접 가서 수행을 하고 등등 돌아오셨잖아요. 그분은 진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 상담도 또 별도로 불교 대학원 대학인가에서 심리 상담도 또 석사만 하셨는지 석사 박사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또 공부하셨고 또 미얀마에 가서 그렇게 위빠사나 명상도 또 수행하고 오셨고 등등 제대로 하셨는데 전현수 박사님 하시는 거 보면 코끝을 관찰하라 하거든요. 숨 나가고 들이쉬는 거를. 그것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배를 관찰하라. 왜냐하면 저는 호흡법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명상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먼저 복식 호흡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배를 관찰해라. 내 배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아니, 이거를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밖에 들리는 소리도 듣고 또 관찰하고, 몸에 어디가, 여기가 결리고 아프면 결리고 아픈 거 느끼고 또 관찰하고, 계속 이렇게.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있대, 그 배가 닻을 내리고 있듯이, 여기에 내 호흡에, 이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요거에 닻을 딱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소리 듣고 돌아오고 감각을 느끼고 돌아오고 등등.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볼 때에 명상을 할 때에는 눈을 감고 해야 돼요. 눈을 무릎 뜨고 하라는 데도 있는데, 자, 호흡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눈을 뜨고 해야 되고, 호흡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배를 키웠다는 게 호흡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눈을 뜨고 해야 돼. 눈을 감고 해도 되는데, 눈을 감고 하면 나도 모르게 호흡하다가, 나도 모르게 명상으로 그냥 들어가요. 호흡에 자라나게 되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는 가능하면 눈을 뜨게 하고, 뜨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명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눈을 감고 하고, 이렇게. 명상은 또 눈을 뜨고 있으면 명상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심호흡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창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심호흡, 복식호흡 하는 게 매우 몸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내 몸이 편안하게 이완이 돼요. 우리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항상 힘들게 살다 보면 내 몸이 굳어 있어요. 긴장이 돼 있어요. 딱 이게 안 풀어지거든요. 이게 호흡이나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호흡이나 명상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인데 휴식 잘 취하고 이완하고 이완이 잘안 되면 이완 훈련 하시면 되는데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칭 하는 거. 스트레칭이 이완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힘을 줬다 풀었다가
이게 이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어깨가 뻣뻣하다. 어깨에 힘꽉 줬다가 탁 풀었다가. 이걸 몇번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 힘을 오히려 역으로 더 줬다가. 힘을 안 주면 이완은 안 돼요. 이완은 항상 긴장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긴장을 경험하면 이완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완하려면 안 돼요. 어깨가 뭉쳐있다면 어깨 좀 풀어야 되겠는데 생각만 하는 거 가지고 생각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생각만 해도 풀려요. 그걸 우리가 바디 스캔이라 그래요.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게 스캔하면 이렇게 훑는다는 소리거든요. 쭉 엑스레이로 쭉 찍어 내려가듯이 내가 내 몸을 내 머리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몸에 관심을 처음에는 정수리에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내 이마에 관심을 두고 주위를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쭉 엑스레이가 쭉내 몸을 훑어내려오듯이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쭉 몸을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바디 스캔이라 그래요. 바디 스캔이라는데, 요런 거를 유도하는, 요새 보면 뭐 바디 스캔 해서 치면은 뭐 유튜브,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디에 집중하십시오. 어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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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일 듣기 좋은 분 목소리에 따라서 그냥 유튜브 틀어놔놓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 저절로 쭉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 몸이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 같은데 목이 뻣뻣하다. 생각만 해도 이완이 되는데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일단 일부러 긴장을 시킨다는 게 일부러 힘을 꽉 줘요. 힘을 꽉 줘서 한 5초든 10초든 한동안 힘을 꽉 주고 버티다가 갑자기 팍 놓는 거예요. 이거를 몇 차례 반복하면 얘가 풀어져요. 이런 방법들. 이제 이런 게 이완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안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 운동 당연히 좋죠. 산책하고, 산책이 기본이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 내지는 격렬한 운동.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하면 좋죠.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소 부식. 이런 거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무튼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몸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내 몸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용.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용을 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청해주는 것. 잘 경청해주는 것. 지가 하고 싶은 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치료의 시작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과 경청이잖아요. 당사자에게는 자기 노출을 열심히 해라. 뭐든지 간에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라. 드는 사소한 생각이라도 어떤 생각이 든다,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 어떤 충동이 올라온다 등등 하면 다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는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당사자가 어떤 말만 꺼내면, 얘기만 꺼내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고 무조건 잘 들어줘라. 경우에 따라서 욕을 해도 잘 들어주고, 화를 내도 잘 들어줘라. 경청이 최고다. 자기 노출과 경청. 경청을 해야 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런 게 모두 다가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래서 당사자가 느끼기에 자기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는 내 편이야.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려고 하면 항상 지가 하자는, 지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쉬워요. 지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싶다는 건 하라 하고,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먹는 음식부터 먹고 싶다면 먹으라 하고, 먹기 싫다면 먹지 말라 하고. 이런 것이죠. 또, 지금 하루에도 잠을 자고 싶다면 자라 하고, 자기 싫다면 자지 말라 하고, 밖에 나가고 싶다면 그래 나가라 하고, 나가기 싫다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진로 문제. 자, 하여튼 하루하루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끔 해주는 것.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해준다 해서 지가 뇌를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냐? 아니에요. 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는 지의 자기 결정권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지의 자기 결정권과 지가 뇌를 침해하는 거는 달라요. 이거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시간, 자,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시간, 또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의 소유물,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거를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계속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치료라는 미명하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은 제 병이 낫게 하려고 하면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하니까 부모님이 당사자의 몸과 당사자의 시간과 당사자의 소유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몸에 대해서 간섭한다 하는 게 뭐냐면, 지 몸을 지가 누워 있고 싶으면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고, 서 있고 싶으면 서 있는 거고, 걷고 싶으면 걷는 거고, 집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지 몸을 어디 둘 거냐 하는 건 지의 자유인데, 그거를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고 깨우고, 억지로 밖에 나가야 된다고 끌고 다니고, 뭐 하고 등등 이런 거 자체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지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소하게는 지 방문을 내가 벌컥벌컥 그냥 열어제낀다. 이런 것도 지방은 지의 공간이라는 걸 인정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지가 들어오지 말라면 안 들어가야 되고 지방이 엉망인데 치우지 말라면 안 치워야 되고 그거를 지의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안 되고 지의 소유물을 내 뜻대로 하려면 안 되고 지의 몸을 내 뜻대로 하려면 안 되고 지의 시간을 내 뜻대로 하려면 안 되고 이런 것이죠. 지의 시간을 내 뜻대로 하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뭐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그거 막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 이런 것도 지가 뭐 게임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밤새도록 하든 말든 그건 지의 뜻이니까 경을 내버려 둬야 되죠. 달리 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달리 국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럼 저렇게 계속 밤낮 바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달리 국리해야지. 내가 자꾸 지한테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를 간섭하지 마라 이야기죠. 그런데 당사자들 중에는 지가 뇌를 간섭하고 들어오는 당사자들 꽤 있거든요. 엄마가 밖에 나가려는데 엄마 밖에 나가지 마라 하는. 내 엄마 밖에 나가면 내 불안하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엄마가 사람들 만나는데 엄마 친구 중에 누구나 그 아줌마 정말 싫어. 그 아줌마는 만나지 마. 뭐 이런 거부터 별의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가 뇌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경우 공부. 엄마 너무 무식해. 엄마 무식하니까 엄마 영어 공부해야 되라고 영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마찬가지로 종교 강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지를 간섭하지 않는 것, 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결정권이. 대신에 지가 내를 간섭하고 지가 나를 지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건 내가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요. 내가 뭐, 이 정도는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지만 아니고 내가 아니면 이게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당사자가 집안에서 폭군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막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안 써놨지만 하나는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야 돼요.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야 되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해로운 자극은 해로운 환경을 없애줘야 되고 유리한 환경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거죠.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악순환, 선순환으로 설명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의 특성과 환경이 잘 만나서 선순환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어느 시점에선가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고, 이 악순환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발병을 하게 되었고, 발병한 이후에도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줄 때 우리의 관건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가 관건이다. 그랬을 때 지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지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지의 내면이 계속 원망, 남탓, 화내는 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멈추고 이것을 원망을 어떻게 멈추고 감사 하는 쪽, 마음 쪽으로 돌려 세울지, 이건 지가 해야 될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은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환경을 멈추고,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이거는 가족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일급 소종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그런 어종인데, 물고기인데, 불행히도 이 사회가 3급수 사회입니다. 혼탁한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에게 1급수 물웅덩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만큼이라도, 우리 가정부터라도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1급수 가정을 이 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럼 1급수 가정이 어떤 가정이 1급수 가정이냐?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게 충족되는 가정이 1급수 가정이죠. 우리 집은 안전해야지 돼요. 외부 사람들의 침입이라든지, 다른 이웃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집. 그 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서로 간에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는, 얼굴 보면 서로 간에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웃어주고 말이 부드럽게 나오는 집.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집. 둘러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 다음에 인정 욕구. 사소한 작은 거라도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요런 거를 할수 있는 집. 요런 게, 요게 1급수 가정이에요. 우리 집부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집이 되자. 1급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만이 아니라 눈 뜨면 갈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눈 뜨면 갈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게 보면 사람, 장소, 활동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밖에, 집 식구들 이외에 밖에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줘야 되겠다. 밖에 좋아하는 장소 만들어줘야 되겠다. 밖에 좋아하는 활동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가 나한테 딱 달라붙었을 때 나중에 애를 데리고 산책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심지회도 다니고 가족협회 모임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닐 때 부모님들이 늘 습관처럼 다니던 데만 쭉 다니지 말고 부모님이 염두에 둬야 될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니는 이유 자체가 단순히 기분 전환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지 눈에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또는 더 좋기로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좋아하는 소속 집단. 1군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지가 갈 만한 곳. 그래서, 뭐, 그런 것, 뭐, 예를 들자면, 교회 청년부 같은데, 분위기가 좋은 교회 청년부면 되고, 아니면 어떤 취미 모임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작은 직장도 되고, 뭐, 뭐든지 되는데,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붙어지는 사람, 아니면 또 좋아하는 장소, 장소는 뭐 경치 좋은 장소도 되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되고, 어디가 될지 몰라요. 지 좋아하는 장소. 그 다음에 좋아하는 활동.
이건 직업이면 더 좋고, 돈이 되는 활동이면 더 좋고, 돈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도 재미로 할수 있는 취미라도 좋고, 또는 뭐 봉사활동이라도 좋고, 뭐든지 간에. 그런 게 되도록 하는 그것이죠.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화가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1급수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2급수 사회가 되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쪽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는 어떠냐? 영성의 안정을 위해서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내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기독교나 천주교적으로 보면, 기도한다, 찬양한다, 묵상한다, 이런 게 필요하고, 불교적으로 보자면, 명상을 한다, 참선한다,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볼 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내려놓기죠.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내 욕심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의 가장 핵심은 내려놓기. 욕심을 내려놓는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용서한다, 감사한다. 뭐 이런 쪽이 종교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영성 생활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이 병이 낫고 싶으면, 내지는 이 병을 지닌 채로 잘 살아가고 싶으면,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이 생활에 영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성이 안 들어가면, 이게,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된다. 왜?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탈이 나고, 욕심을 내면 탈이 나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자기가 스스로 가라앉힐 줄 아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영성에 대해서 조금 뒤에 제가 또좀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일단은 요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강의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만 한 2, 3분만 쉬었다가 강의를 할게요.